안녕하세요. 하이투자이콜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박서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좀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는 9월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그 8월 말 그 잭슨 홀 미팅 이후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인 목소리 때문에 시장의 불안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다가 9월 달 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9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변동성도 크고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조금은 또 주가 조정폭이 좀 확대될 수도 있 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공포 이러한 것들이 정말 확산이 될지 아니면 조금은 완화가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9월달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뭐 이벤트 이러한 것들을 우선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뭐 아무래도 그 9월달은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9월 21일날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상당 부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2일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 또 13일,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물가가 과연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둔화가 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말 파월 의장이 얘기한 대로 75BP 인상으로 간 이후에도 더욱더 공격적인 어떤 스탠스 자체를 계속 유지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주목거리인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그 연준이 5월 달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양적 긴축을 좀 발표를 했고 또 실제 6월 달부터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7월, 8월 미 연준이 이제 풀어놓았던 유동성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흡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요. 9월 1일부터는 계획대로 그 양적 긴축의 규모 자체를 2배. 그래서 9월 달부터는 950억 달러씩 매달 이제 유동성 자체를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 이러한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9월에는 이제 그 미국의 긴축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에 9월에 상당 부분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9월에는 사실은 유럽 쪽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5일날 영국 총리가 새롭게 이제 선출이 될 예정이고 특히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25일 있을 이탈리아 총선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그 무솔리니 이후 처음으로 극우파가 정권을 좀 잡을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극우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과연 EU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 나토와의 어떤 결속 문제 그 과정 속에서 이탈리아가 과연 러시아 문제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건지 그러니까 EU의 어떤 결속 문제 뭐 단결 문제에 있어서 이탈리아가 좀 딴지를 거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 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5일 선거 결과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시장 특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유로와 같이 이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거기에 그 지금 유럽 ECB와 그 영란은행이 모두 지금 통화 정책을 9월 달에 이제 예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나 뭐 BOE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 인상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유럽 쪽 시중 금리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조 자체가 과연 이번 이제 통화 정책 이후에도 유지가 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시장의 어떠한 그 우려 이러한 것들을 좀 좌우하는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유럽과 관련돼서 이제 Winter is coming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뭐 저희가 뭐 여름이 지난지 별로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사실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이렇게 겨울로 이제 진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입 시기에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사실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관심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벤트가 있는 것들이 5일날 뭐 천연가스 문제는 아니지만 OPEC 플러스 이제 그 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감산이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지라는 부분 자체는 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유가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특별하게 이제 회의가 잡힌 게 9일입니다. 9일날 EU 에너지 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천연가스의 상한제 문제,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될지 또 어떠한 내용일지는 아직 알려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후 전반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조금은 이제 가격을 좀 억제하는 어떤 그러한 좀 일관적인 어떤 조치를 좀 취하려고 어떤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천연가스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될 건지라는 부분, 뭐 관련해서 유럽의 지금 가스 재고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조금 관심사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9월 중에 계속 좀 이슈화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돌아와서는 국내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외 악재가 있는 상황들이고 그 과정 속에 원화 환율 자체가 1350원을 중심으로 이제 등락을 좀 하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뭐 연말까지 뭐 1400원이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국내 어떤 그 외화 수급 쪽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9월 중하순경에 우리나라 그 국제 시장 자체가 세계 그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WGBI라는 이제 지수가 있는데 여기에 좀 편입이 된다, 편입 결정 여부가 이제 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좀 국내 외화 수급 자체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면서 원화 환율, 원화의 좀 가치 안정에도 좀 기여를 좀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이벤트 자체도 사실은 조금은 저희가 9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긴 하지만. 9월 30일 날 테슬라가 AI 대회를 개최하면서 또 이제 테슬라의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러한 그림에 대해서 사실은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빅테크 흐름 자체도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9월은 좀 바쁜 어떠한 그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장의 어떤 영향력 자체도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것이 또 변동성 자체를 상당히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한편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그러한 주가 조정이라든지 금융 호란 자체를 상당히 가속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한편에서 보게 되면 뭐 이것이 좀 정점을 지난 어떤 리스크의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게 되면 뭐 주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지금 파월 의장 연설의 후폭풍 자체가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9월 달에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그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9월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베이비 빅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강화됐다라고 하면 9월 이후에 금리 인상 스텝 자체는 자이언트 빅 베이비 스텝으로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지금 미 연준 인사들이 자체가 상당히 일관되게 어떤 분 좀 매파적인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미국의 지금 물가 압력 자체가 앞으로 더 커져서 이러한 것들의 것을 선제적으로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더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기 위한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제 강경 발언을 시장에 이제 던져줌으로써 금리 인상과 같은 실제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조금은 억제하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어떠한 성격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매파적 발언 자체가 실제 뭐 자이언트 스텝의 연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구나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뭐 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물가 자체가 이제 둔화가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물가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들은 사실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급망 얘기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 드리는 게 미국의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8월 달에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 실제 거래되는 이제 가격을 갖고 이제 지수하는 부분들인데 8월 달에 이제 3% 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전월비 기준에서. 이게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가장 큰 폭의 하락세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이게 수요 둔화 요인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공급망 차질 자체가 사실은 좀 완화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측을 보게 되면 물가 쪽에서의 어떤 추가 둔화 압력 자체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유가가 뭐 상당히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8월 달 평균,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가의 평균 가격을 저희가 개선을 해보게 되면 7월 달보다도 사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이제 하락을 좀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미국의 지금 주택가격, 뭐 6월 달까지 어떤 지표이긴 하지만 6월 달 그 가격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둔화가 됐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직 뭐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시차를 두고 미국의 임대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미국의 지금 뭐 높은 수준의 물가 압력, 그것이 뭐 단기적으로 해소되긴 뭐 분명히 어렵긴 하지만 7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사실은 저는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 연준도 사실은 좀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9월 75p가 실제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11월, 12월에 가서는 금리 인상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시겠지만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 자체가 뭐 이러한 정치적 문제에는 사실은 뭐 독립적인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9월 달 자이언트 스텝 이후 11월에는 오히려 좀 금리 인상폭 자체를 둔화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게 지금 내년 2월하고 3월에 그 미국의 그 정책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확률을 보게 되면 지금 4%를 넘게 예상하는 확률 자체는 지금 30%가 채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4%를 넘게 예상하는 이제 뭐 확률이라든지 예상은 사실 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4%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이제 전망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둔화가 되면 더더욱 좀 뚜렷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9월 달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관련된 리스크, 물론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 큰 부담을 좀 주긴 하기는 하겠지만 9월 달 FOMC 회의를 정점으로 해서 좀 완화되는 이러한 시그널로 좀 이러한 쪽 추세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저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럽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망적인 어떤 지금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유럽, 뭐 영국, 뭐 이러한 쪽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8월 달 그 유로존 물가를 보게 되면 이제 9%로 이제 7월 달부터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고요. 이 추세가 오히려 좀 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유로존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두 자릿대 소비자 물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도 사실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20이라든지 영란은행이 이번 9월 달에 결국 75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매몰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는 게 유럽 쪽의 이제 국채 금리들 자체가 최근에 보면 이제 가파르게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물가 압력을 잡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금리 인상, 특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문제 자체는 이게 20이나 뭐 영란은행이 이제 75bp를 인상한 이후에 과연 이것이 물가 자체가 안정될 수 있는 어떤 신호가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이러한 것들이 좀 완화가 될 것이 지금 금리도 이제 안정을 찾을 텐데 그것을 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금 저희가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의 어떤 천연가스의 부족 문제를 사실은 조금은 우려를 했었는데 8월 말 독일 정부가 발표한 지금 천연가스 재고 비축률을 보게 되면 이제 81%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독일은 한 그 지금 비축량, 전체 저장 시설의 비축률 자체를 한 85%까지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월 말에 이미 그 82%를 갔기 때문에 그 85% 수준 자체는 9월 초중 정도면은 결국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재고 자체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 재고가 예상보다는 사실은 조금 빠른 속도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겨울철 그 에너지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좀 피할 수 있는 그래도 뭐 부족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희망을 좀 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한 것들이 정말 갈수록 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가격, 뭐 최근에 조금은 이제 가파른 둔화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둔화세 자체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유럽 쪽에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하향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 겨울철,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그러니까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라든지 천연가스의 안정을 저희가 뭐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물가라든지 그것이 결국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말씀드린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그 유럽의 일련물 전력 가격 자체도 이제 가파른 좀 둔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 자체가 겨울철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아무래도 시장은 최악의 사태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피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유럽 쪽에 뭐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인 그 어떻게 보면 신용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조금 완화시키는,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유럽 쪽에 그 투기채권 그 스프레드 자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신용위기 자체가 상당히 커진다는 의미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그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좀 안정을 보이고 다시 이제 이곳을 반등을 했는데 이것이 좀 추세적으로 안정을 좀 찾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와줘야 유로화도 좀 강세로 가고 결국 글로벌 자금의 어떤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이러한 것들이 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달 특히 이제 9월 말 정도 가서 천연가스 또 유럽의 지금 천연가스 비축 추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행스럽게 좀 최악의 사태까지 가는 이러한 과정을 조금은 좀 회피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원화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350원까지 올라간 어떤 이러한 흐름에는 사실은 뭐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달러가 좀 강세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유로화 뭐 여러 가지 좀 달러를 제외한 비달러 통화 자체의 약세 흐름 또 우리나라 통화에 이제 좀 큰 영향을 미치는 위안화 가치가 중국 경기가 뭐 최근에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위안화 약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른 것이 좀 원화에도 좀 부담을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 문제. 우리나라 좀 8월 달 무역 수지 적자가 거의 뭐 90억 달러 넘는 어떤 그 상당히 큰 폭의 적자, 뭐 한 근 40여 년 만에 큰 그 무역수지 적자를 좀 기록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복합적인 요인 자체가 지금 원화 약세 요인으로 사실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요인들 자체가 당분간 크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50원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여지들이 있다.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리스크 자체가 사실은 뭐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된다. 제 예상과는 달리 악화된다라고 하면 연말 정도의 원달러는 뭐 1,400원 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은 사실은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좀 저희가 9월 중하순 쪽에 좀 기대하는 것들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WGBI, 그러니까 세계 그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국채 시장 자체가 그 편입이 결정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좀 중요하게 보는 자체는 만약 편입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WGBI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약 한 2%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 수준이 조금 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편입으로 인해서 국내 그 국채 외국인이 좀 매수 또 뭐 우리나라 뭐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을 포함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국내에 유입이 될 수 있는 자금들 자체가 연간 한 7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으면 최대로 봤을 때 그러면 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60억 달러가 이제 매달 들어온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월간 우리나라 무역 수지 자체가 뭐 8월 달은 상당히 큰 폭의 무역 수지를 기록을 했지만 결국 최근에 보게 되면 한 40~50억 뭐 이 정도 레벨에서 지금 무역 수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 달러 자금이 결국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수급적으로 보면 원화 환율에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또 거기에 뭐 말씀드린 대로 9월 FOMC 회의에서 좀 뭐 기대감은 좀 낮긴 하지만 여하튼 뭐 연준 자체가 조금 스탠스 자체를 좀 유화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려 준다라고 하면 달러 부분도 다시 좀 강세 흐름 자체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9월 말 여러 가지 뭐 유럽 문제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조금은 원화 환율에도 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이 WGBI 자체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원화 환율 안정에도 사실은 조금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9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금 다양한 이벤트와 리스크 자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 자체가 방향을 못 잡고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유럽이나 또 미국의 재반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뭐 최악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예상이 조금 맞으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9월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유럽과 미국에 관련된 리스크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